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언에 따라 60대 남편이 장학금 기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매월 나오는 유족연금입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째 장학금 기탁을 하고 있는 윤종섭 중국 제천문화원장을 사건만장에서 만나봅니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기부천사라 불리고 있는 윤종섭 충북 제천문화연구원장인데, 이 기부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윤종섭 제천문화원장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내가 고 김기숙 선생님이신데요. 제천시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사망을 하고 지난해에 1년치 공무원 유족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는데 그게 천만 원이 넘어요. 이 금액을 전부 다 제천시 인재 육성 재단에 기탁을 하게 된 건데 고인이 된 아내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평소 삶의 즐거움이던 나눔 사랑의 소중한 가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뇌종양 투병 중에 항상 이야기를 하셨고 그 가운데 이제 사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내의 유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를 하신 겁니다. 네, 뇌종양으로 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했다는 윤종섭 원장의 아내. 그런 아내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천시에서 그 공무원으로 재직을 했었어요, 집사람이. 제천시 인재 육성 기금이라는 사업을 당시에 그 담당 팀장을 했어요. 팀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그 뇌종양이라는 병을 얻어서 이렇게 세상을 이제 끝나게 되니까 내하고 앉아서 조금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박봉에 생활하면서도 그래도 돈을 좀 저축해 놓은 부분을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서로 상의하게 되는데 그 돈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자기가 좀 인재 육성 재단하고 기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유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년 이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이제 인재 육성 기금으로 매년 이제 한 번씩 1,080만 원을 납부해주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좋은 데 써주세요 하고 장학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인재 육성 기금에 쓰이길 바랬던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윤 원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제천시에서 4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급도 상당히 높네요. 서기관급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 2008년경에 제천시 평생학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아마 이 제천시 인재육성재단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분이 그 이 제천 인재육성재단 그 이 자금이 1, 2억에 불과했답니다. 장학기금이. 네. 네, 그런데 이게 3년 만에 100억 원 규모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천 지역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의 산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관이 있는 그 아내하고 연관이 있는 그 사업에 돈을 낸 것 같은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제천 출신인데 장학금 수혜자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그 뭐 1년에 한 번 장학금을 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회성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매년 장학금을 내신 거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분 뭐 아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3년째 장학금을 내놓고 있는데 2018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재육성재단의 1억 원을 쾌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1,08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데 1,080만 원의 숫자가 뭘까? 12로 나눠보면 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유족연금으로 90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 1년을 딱 모으면 1,080만 원이거든요. 네. 이 유족연금 일시불로 받으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이 돈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게 고인의 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윤 원장의 아내께서는 갑자기 기부를 결심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생전에도 자원봉사에 아주 힘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늘 뭐, 나보다도 더 그런 봉사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도우러 나가고 자원봉사를 나가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화가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그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무엇 도와줘서 안달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늘 집사람이 해오지 못한 걸 내가 이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인생사에서 좋은 의미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존중해 줘가지고 하는 거죠. 다 무시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은 부부라는 인연으로 산그 어떤 그게 정이 있고 한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집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 세상 갖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또 남편으로 당연한 도리고 그 도리를 내가 또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죠. 이 부부의 모습이 참 네. 아름답습니다. 사랑꾼 같으신데요. 이렇게 늘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부하고 특별한 연을 맺게 그렇죠. 되신 어르신도 계시다고요. 유지가 뭐 다른 거 없다 이렇게 막좀 아주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부를 해왔었어요, 이 부부가. 특히 좀 주말이 되면 거동 불편한 좀 어르신들 또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특히 이 얘기가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돌아가신 아내가 이 가족 없는 할머니 한 분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13년간 같이 살았답니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 예. 거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돌아가셨긴 한데 장례식도 치러줬다라고 하는 정도로 사실은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원래 기부도 많이 하고 마음이 너무나 따뜻한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아내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남편에게서 아내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기부를 할 때마다 먼저 떠난 아내가 생각나서 더 그리웠다고 예 하신다고 하시네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다는 생각 들게 돼요. 저도 나이 들어갖고 이제서 조금 깨닫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심이시죠? 부부간에 일정한 시간이 가면 이제 사랑도 사랑이지만요. 부부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아마 기부할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아내가 세상에 없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그리움을 장학기금에 실어서 이렇게 보낸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가슴 찡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두 분이 81년도에 결혼해가지고 36년간 같이 살았는데 제천이 초임발령지네요. 두분 다. 아마 그 같은 부서에서 처녀총각 때 만나가지고 결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일주기 때 이분이 사진집을 하나 냈다고 합니다. 네. 또 2주기 때도 냈고 지금 3집까지 사진집을 냈는데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또 시를 적었나 봐요. 그래서 예. 시집도 이게 시가 포함된 아마 사진집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가슴 찡한 얘기네요. 예. 그렇죠. 예. 너무나도 보고 싶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연금 기부를 시작을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윤종섭 원장 본인도 이 기부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도 듣겠습니다. 돈이란 것이 누구든지 뭐다 돈에 대한 욕심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면은 내는 대로 어떤 또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보람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나만의 어떤 보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욕심은 없고 다른 뭐큰 뜻은 없고 그냥 그대로 이행하는 것뿐이죠, 뭐. 집사람이 주는 연금은 연금대로 내가 다 기부를 해야 되는 거의 도리고 다만 내가 받는 연금이 연금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또 각출해가지고 더낼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죠. 뭐 돈이란 것이 십시일반 이렇게 노나 쓰는 어떤 마음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돼야 될것 같고 그럼 계속 실천할 겁니다. 네, 아내의 유언이었다고 하지만 그 뜻을 해마다 이어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무쪼록 이 장학금이 지역 인재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만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분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